봄이 왔어요. 요즘에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곳곳에서 벚꽃과 개나리가 예쁘게 개화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고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또 주요국들의 트래블 버블,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여행에 대한 보복 심리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언론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6월부터 해외여행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 TV 홈쇼핑을 통해 해외 리조트 상품을 판매한 인터파크 투어는 전체 매출만 30억 원을 기록했어요. 또 참 좋은 여행은 지난 21일 오후에 롯데 홈쇼핑 해외여행 패키지 판매 방송에서 15,000건에 달하는 예약 전화가 몰리는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제주도로 여행 가는 분들 정말 많죠. 지난 2월에 제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85만 명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떠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억눌렸던 여행 보복 심리가 터지면서 여행주들이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로 재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한 여행주는 올해 들어서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였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행, 항공, 숙박과 같은 레저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여행사 관련주는 모두투어, 인터파크,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등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심했던 당시에 저점 대비 주가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데요. 국내 여행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수 없다는 인식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표주들이 있고 여러 저가 항공사 LCC라고 하죠. 이 관련주까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숙박 관련주는 호텔신라가 대표적인데요. 이외에도 쇼핑, 카지노 관련주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양한 여행 관련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레저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물어봤어요. 이남수 연구위원은 여행 수요는 분명히 여행 관련주에게 긍정적이지만 국내 여행 확대는 대부분 개인 여행 위주로 실적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본격적인 해외여행이 가능해져야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며 기업 가치가 회복될 거라고 말했어요.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일반적인 여행 수요보다는 카지노, 허니문, 골프 등 특수목적 수요 등이 먼저 회복될 걸로 전망한다고 덧붙였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혹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거나 여행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끔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여행도 좋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방역수칙도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즐겨봐요.